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95페이지,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점유권이죠. 자, 적중 예산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권리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신뢰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2번은 X가 되고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저 꼬질이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동사는 그래요.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만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3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동산은 물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소유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훔쳐갔다, 뺏어갔다 같은 강제로 사실상 지폐를 박탈하는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기당했든 어땠든 간에 스스로 준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4번. 점유자가 기망을 당하여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 행사할 수 있냐? 5번. 점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기서 2번입니다. 다음 점유의 관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점유의 관념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어요. 1번을 보시면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해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대리인을 통해서 취득했다면 그 사람은 직접 점유자인 거죠. 따라서 이때 본인은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점유 보조 관계에서 점유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에 해당하고 간접 점유는 아니고요. 3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은 소유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3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간접 점유는 타인의 직접 점유에 점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사실상 지배시키고 있으면 그 타인이 직접 점유자고 자신은 간접 점유자니까 4번도 맞는 점이고요. 5번,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일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4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고 점유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고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점유자이어야 한다라고 할때그 점유자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요. 1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되거든요. 물론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태양력 인정이 되고요. 2번, 점유 취득 시효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물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 시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양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자. 5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다면 요 갑은 간접 점유자고 을은 뭐죠? 직접 점유자죠. 물론 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갑이 간접 점유자고 을이 직접 점유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5번 점유 매개관계를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자, 점유의 태양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추정입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임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의. 세 번째, 평원. 네 번째, 공유이죠. 소유의 의사, 선의, 평원, 공유는 추정이 됩니다. 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주타주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구별 기준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점유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임대차라면 타주인 거예요.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래도 타주점유고요. 또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남의 것이라도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유인 거고요.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처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인 겁니다. 무효래도 자주인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자, 문제를 보죠.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죠. 토지를 매수와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다. 2번, 타주점유를 상속했어요.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이 되죠.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사람도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한 거잖아요. 악의로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인 거죠. 4번 명의수탁자 남의 땅인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주에서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한 경우죠.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이 돼요.
5번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임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갑은 아기로 10년간 점유한 후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을은 5년간 선의로 점유하였다.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선의로 점유하였다. 특정 승계인 병이 점유를 주장으로써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한번 적어보면 갑이 지금 10년을 점유했잖아요. 근데 갑은 뭡니까? 아기죠. 자, 이거를 승계받은 을은 또다시 몇 년이죠? 5년을 점유했죠. 근데 을은 뭐죠? 선인 거죠. 그 다음에 병도 다시 그것을 또 넘겨받아서 몇 년이죠? 10년을 또 점유했는데 병의 점유는 뭐 어떻습니까? 선인 거죠. 그죠? 선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점유를 승계한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인정됩니다.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과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병은 자신만의 점유 선의의 10년을 주장하거나 앞사람의 점유 15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하자가 없죠. 선의의 15년인 거죠. 근데 합쳐서 또 어떻게 해요? 25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자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아기의 몇 년이 되는 거죠? 25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의의 10년, 선의의 15년, 아기의 25년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선의의 점유 10년 내지 15년 또는 아기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사람의 점유를 합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합쳐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 승계가 됩니까?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근데 6번 점유자와 승계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점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자,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다 옳거든요. 기억,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4번,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5번, 만약에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 점유자가 선의이고 앤드 자주점이면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D급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1번 선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합니다. 따라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일단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오신 잘못 미신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2번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이면 족하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X고의 답은 뭐죠? 2번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점유자의 비용 상한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필요비는 수리비, 보존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계량비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2번 통상의 비료비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입니다. 자, 유익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하느냐?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 이러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1번, 점유권의 기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 줘야 되고요. 소유권, 본권은 고려해 주면 안 되고요. 2번,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3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4번이죠.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예요.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완성이 됐거나 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4번이 X가 되는 거죠. 5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해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해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점유보호충고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이죠. 기억입니다. 자,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충고권도 물권적 충고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을 요구하진 않아요.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에 뭐가 필요하냐면 고의 과실이 필요하거든요. 기억.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은 둘 다 하는 겁니다.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은 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 예방과 손해의 담보는 또는 예방 및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이고 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2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해요. 따라서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훔쳐갔어요. 침탈이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이 만약에 병에게 팔고 병에게 임도를 해줬어요. 근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이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일종의 뭐죠? 차단료가 생기겠죠. 따라서 그 후에 정이 승계받았고 그 사람이 악이라 하더라도 갑은 정에게 더 이상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 매수인으로부터 병이죠.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번,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1년이라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1년은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2번,
점유 회수 또는 점유의 보유를 위한 청구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행사할 수 있다. X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설명은 기억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11번입니다.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은 중요합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사하면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악의냐면 소제기시부터. 따라서 폐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X가 되고요. 2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다도 X가 되고요. 3번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은 점유자가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이 옳습니다. 왜요? 선이고 자주 점유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요. 5번입니다. 자, 자력구제권은 직접 점유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5번도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소유 산악자전거 을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자력 탈환권이 인정되나요? 자, 자력 탈환권은 동산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해요. 따라서 이미 병에게 양도가 됐기 때문에 추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자력으로 탈환할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기죠? 탈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병이 선이고 과실인데 선이 치득 못한다는 거지 선인 거죠. 근데 갑이 병으로부터 탈취해 갔어요. 자력 탈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뺏어갔다면 병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니까 병은 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 병은 갑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병이 만약에 이 자전거에 대해서 선의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은 선의지만 무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선의 취득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 취득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7번.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면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D급번 병의 갑에 대한 점유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번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을이 갑의 자전거를 훔쳐갔으니까 침탈이 있으니까 을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근데 문제는 선의의 특별승계는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뺏어가도 안 되고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이고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최근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지만 점유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1번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가 되고요. 3번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요. 4번
폭력, 은비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수취권 인정되지 않고요. 5번 유익비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일까 현존이익 중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해야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추정이 돼요. 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본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3번 1번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해야죠. 따라서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쭉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점유권에 관한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방해 제거 청구가 공사에 관한 것이라면 건물이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이 답인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악의 점유자는 대가라도 변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변상해야 되는 경우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죠. 다들 1번 읽어보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과실이 없네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